미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유럽에선 야간 통행 금지, 식당 영업 제한 같은 봉쇄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은 스페인에서는 7개월 만에 다시 국가 경계령이 발동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스페인 정부가 다시 국가 경계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내려지는 국가 경계령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이동을 금지합니다. La batalla ya lo sabemos, va a ser dura, pero con disciplina social, con resistencia, con unidad y con moral de victoria lo vamos a volver a lograr.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1만 명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먼저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야간 통행 조치에 더해 다중이용 시설 영업을 제한하는 봉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26일부터 한 달 동안 음식점과 술집의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과 헬스클럽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은 아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이미 지난 17일부터 통행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2천 명을 넘어 나흘 연속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대응 조치가 강화되자 이탈리아의 로마와 나폴리 등에선 야간 통행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